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네. 눈과 귀를 꽉꽉 채워줄 뮤지컬 미인의 주역들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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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이 주고 있는 어떤 이미지와 또 풋풋함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살려서 여러분들의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네. 저는 뮤지컬 미인에서 동경대 법학부 유학을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인텔리 독립과 강산역을 맡은 박영수입니다. 지식인의 그 느낌이 뚝뚝 흐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동경대 같아. 예.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미인에서 지적이고 세련된 스타신 병현 역의 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분이 미인이구나. 미인 역, 미인 역.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미인에서 가수를 꿈꾸는 굴다리패 막내 강호 역할을 맡은 현석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뮤지컬 제목은 미인인데 제가 생각하는 그 미인이 맞는지 아니면 좀 감이 안 오는데 작품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네. 당황하셨구나. 저희 뮤지컬 미인은 신중현 선생님의 명곡으로 이루어져 그래요. 맞아요. 네. 네. 그런 주크박스 뮤지컬 형식을 띄고 있고요. 제목에는 미인이라고 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인물이 미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 어려웠던 1930년 일제 강점기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그 각자의 희망과 꿈을 그리는 그 모습이 또 미인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시로, 노래로, 그리고 조금은 나름 독립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산의 모습들로 통해서 뮤지컬 미인이 좀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신중현 선생님 진짜 팬이거든요. 너무 저랑 세대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아닌 사람이 어딨어. 혹시 노래 깨고 다니시나요? 한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니 근데 너무 신중현 선생님 곡을 세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는 차에서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이 뮤지컬 미인이 너무 반가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미인 하면 신중현, 신중현 하면 음악의 대부, 그리고 이 음악을 가지고 만든 미인이라는 뮤지컬은 정말 어느 정도의 정말 완성도의 그 뭐랄까 딱 깔아놓고 간다.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초연 이후에 3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여러 가지 면이 바뀌었다고 하죠. 초연이랑 좀 바뀐 게 있어요. 제일 큰 변화는 일단 너무 큰 변화죠. 대극장에서 소극장으로 네, 극장이 변경이 됐어요. 창작 뮤지컬이라는 어법에 맞는 매력이 있잖아요. 그쵸? 그걸 소극장으로 이전하면서 좀 더 부각이 됐고요. 아하. 그리고 주요 인물 4인과 멀티 앙상블 2인으로 구성되면서 기존의 2막 구조를 단막 구조로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미인에서 보여지는 안무가 그렇게 끝내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서병구 안무가님께서 2018년 제7회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에서 안무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말 이 정도면 우리 미인 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노래, 뭐 음악뿐만이 아니라 춤까지 딱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볼거리가 다양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뮤지컬이라는 장르 안에서 보여줘야 할 것들은 이 작품에 다 모여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초연을 이 세 배우들은 초연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는 다 재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초연에서 만들어준 것을 다시 그 짐을 부여받았다는 부담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영수 배우님은 어떠세요? 네, 생각보다 부담감은 없었고요. 네. 왜냐하면 초연 때 그 2시간 반 대극장 형식에 맞춰진 공연이다 보니까 그 초연을 제가 너무 아쉽게도 못 봤습니다. 못 봤지만 지금 재연을 저희는 초연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많이 편집이 되기도 했었고 구성 자체도 많이 바뀌었고 없었던 노래도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의 초연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대극장에서는 조금은 넓은 공간에서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쇼적인 부분들도 많이 보여지고 이랬던 부분들이 소극장에 오면서 좀 더 드라마 중심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더 밀도 있게 공연이 집중돼서 흘러가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드라마를 좀 더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초연에 큰 성공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또 재연하는 배우 입장에서는 또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미인 초연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이제 병연 역의 스테파니 선배님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춤을 정말 너무 잘 추시는 분이잖아요. 스테파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어떻게 하나 정말 부담감이 정말 컸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서병구 안무 감독님께서 또 저한테 맞게끔 또 소극장에 맞게끔 또 예쁘게 안무를 짜주셔가지고 좀 마음 편히 공연하고 있습니다. 또 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빼놓지 않는 배우가 현석준 배우님. 현석준 배우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춤을 잘 춘다고. 아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 소문 익히도록 알고 있어요. 아, 별명 있잖아요. 엉석준이라고. 왜요? 왜요? 왜? 엉성하다고. 네. 움직임이 좀 그러셔서. 네. 갑자기 저는 왜 등에서 땀이 나기 아니 저기 엉석준 씨가 있다면 네. 네. 저희 여기 공연에 반하다는 엉카이가 있어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작품 제안을 받고 고민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초연 때 춤이 워낙 많은 작품이라고 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찾아봤는데 아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걱정도 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일단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계약을 이제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같이 하는 배우가 누군지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최민우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분은 진짜 춤을 잘 추거든요. 잘 추시잖아요. 네. 전 작품에서도 같이 했었는데 춤부격차라고 하잖아요. 너무 너무 그게 너무 커서 그 친구랑은 같은 역할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근데 계약하고 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아이 뭐 저는 지금 같이 하는 애가 B2B. 세븐틴. 네, 80. 치아 준수. 그래서 걔네들은 앞에 30분 치고 집에 가요. 저만 30일 동안 하는 거야, 30일 동안. 예. 네. 근데 또 우리 현석준 배우님께서는 네. 멋지게 소화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 네. 아니, 그리고 오케이, 내가 듣기로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뮤지컬 배우의 꿈을 엉뚱한 데서 꾸기 시작했대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저는 개그 콘서트 보면서 뮤지컬 배우 되고 싶다는 아니, 생각을 했는데 개그 콘서트 어디에서 그 꿈이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 뮤지컬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있죠, 있죠. 네. 그걸 보면서 갑자기 무대 뒤에서 카메라가 잡으니까 조명받고 있는 배우가 나오고 그 뒤로 이제 관객분들이 나오는데 그 모습 보면서 나 저거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대부분 그거 보고 개그맨 하겠다는 생각 안 들고 어떻게 뮤지컬 배우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냐고 하는데 신기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뮤지컬 미인이 대극장에서 소극장으로 네. 규모를 줄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 뮤지컬계에서 어떻게 보면 공연계에서는 화법이 달라졌다고들 얘기하는데 소극장과 대극장 스타일 중에서 선호하는 화법이 있다면요? 개인적으로는 대극장이 좀 더 집중이 잘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관객과의 거리가 확실하게 있고 그 프로 시니언 무대에서의 주는 혼자만의 공간이 더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소극장에서는 아무래도 관객과 가깝죠. 너무 가까이 붙어있다 보니까 전 이렇게 방송을 또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카메라 선생님이랑 작가분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는지 몰랐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저 뒤로 근데 연배우님은 어때요? 대극장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규모가 좀 더 크게 쓰거나 소리도 더 크게 쓰고 근데 소극장은 좀 더 섬세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관객분들도 앞에 계시고 하니까 제가 뭐 침을 삼키는 것도 너무 조심스럽고 네. 눈빛이 대사를 까먹어서 눈빛이 흔들리는 것도 들킬까 봐 정말 열심히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춤도 좀 작아지나요? 소극장에 오면? 작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춤이 많진 않아가지고. 아니 우리 이 언니가 그 무용전공이셔가지고 춤 사유에 굉장히 예민하죠. 예민해요. 네. 그래서 소극장이면은 너무 크게 하면은 칠 수 있다. 지금 내 목을 치려고 한 거 아니죠? 생각이 들어서 네. 아,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때요? 석준 배우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저한테 부담 요소였던 것 같아요. 아, 소극장 공연. 네네. 왜냐하면 대극장에서 앙상블들과 함께 같이 채웠던 그 에너지를 소극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몹쓸 몸으로 제가 채워야 되니까 이 몸뚱아리로 그게 아주 큰 부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세 분은 이제 공통적으로 조금 이런 소극장으로 오면서의 부담감을 말씀하시는데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또 소극장만의 장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럼요. 맞아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호흡도 관객과 바로 앞에서 주고받으니까 더 관객 입장에선 현장감이 있을 수 있고 충분히 또 우리 소극장 공연만의 장점도 분명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배우 같은 얘기를 하네. 여러분 모르셨죠? 멋있어요. 저 배우예요. 지금 밑에 작가님이 써주실 거예요. 어디 출연하고 지금 뭐 출연하는지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